네, 이번 주 베스트 차트 50 1위 후보곡은요. 네. 소명 씨의 그대라서 행복합니다와 소명 씨. 네. 서지효 씨의 남이가입니다. 서지효 씨. 네. 뭐 이렇게 붙을 사람들끼리 붙었네요, 지금. 어? 곡으로 노래로 한번 이분들끼리. 네. 하여튼 이 그 열정이라는 건 이 두 분 네. 중에 누가 더 열정이 더 넘치나 이거를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뭐 무대에 올라가면은 난리가 납니다. 육회, 상쾌, 통쾌에서부터 돌리도 내가 그 돌리다가 내가 네. 허리가 조금 약간 아니 돌아가긴 하세요? 네. 돌리도 그 노래 네. 들으면서 돌리다가 네. 내가 몸무게 네. 뺀 사람이에요. 아, 그러신 600g. 거예요? 600g. 엄청 뺐죠?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시군요. 네, 1위 발표하겠습니다. 네, 1위를 발표하기 전에 시상자 먼저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아이 TV 회장님이시죠? 엄덕환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항상 좋은 곡, 멋진 곡. 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시상을 해주실 회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1위! 1위! 이번 주 베스트 차트 50 1위는 소명 씨의 그대라서 행복합니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소명!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집에 뭐 트로피만 해도 수백 개가 있을 텐데 오늘 제일 네, 시상을 해주신 엄덕관 네.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소명 씨. 참, 예,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트로피가 너무 이뻐요. 아, 멋있죠. 멋있고 역시 우리 베스트 옷이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네. 지난번에 그 방송을 보니까 네. 소명 씨 집 거실이 나오던데 그 한쪽에 보니까. 트로피들이 뭐 엄청 뭐 상패 그리고 기념패 그리고 공로패 감사패 뭐 수백 개가 이제 있던데 이사를 못 가요 이사를 못 가요 짐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래 뭐 예 빠이빠이야로 한 21번째 1위를 했었고요 육계 상쾌 통쾌로도 또 1위를 했었고 그렇죠 최고 친구로도 또 1위를 꽤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위를 발표를 할 때요. 우리 소명 선배님이 아싸 이러고 나오셨는데 1위 하실지 아신 거죠? 아니요. 정말 이번에는 몰랐는데 또 이렇게 선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우리가 발표를 소명 씨를 하자마자 제일 많이 박수를 보내주신 저 친구가 서지호 씨. 네. 서지호 씨가 박수를 제일 많이 보내주신. 아이고. 그래, 하여튼 의리는 또 남자보다 더한 의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서지호 씨인데 네. 음악 가족 아닙니까? 딸, 아들 다 잘 있죠? 네, 제일 뭐, 좋아할 애들이 그렇죠. 소유찬하고 소유미 같습니다. 이야! 야, 니들도 빨리 좀 일이 좀 해라. 자, 하여튼. 아니, 저도 가수인데 진짜 청이 먼저 좀 응원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여튼 하시죠. 이 DNA는 남아있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도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불러서 음악가적으로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리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는 그대라서 행복합니다라는 곡을 끝으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내 인생을 함께하는 그대, 그대 내 사랑을 함께하는 그대, 그대 그대라서
왔어. 평생 다 해줘도 모자랄 것 같지만 변함없는 내 사랑 받아주세요. 내 인생을 함께하는 그대, 내 사랑을 함께하는 그대, 그대라서 나는 그대라서 행복합니다. 평생 다 해줘도 모자랄 것 같지만 변함없는 내 사랑 받아주세요. 내 인생을 함께하는 그대, 내 사랑을 함께하는 그대, 그대라서 나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대라서 나는 그래서 행복합니다.